6월 7일 금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 발행 계획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페이스북에서 이달 말 새로운 암호화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현지시간 6일 CNBC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발표와 함께 이달부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새로운 통화로 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임장 진위 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돼 재외국민의 금융 업무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정부 혁신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금융결제원과 민관 협업을 통해 재외 공관에서 공증받은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블록체인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해외 체류 재외 국민들은 재외 공관에서 공증받은 금융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맡겨 금융 업무를 처리할 때 은행 측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 등에 따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일본의 주요 메신저의 라인의 핀테크 서비스 운영사인 라인페이가 미국의 신용카드 및 결제 서비스 기업 비자와 새로운 블록체인 및 디지털 결제 솔루션 사업을 제휴한다고 현지 시간 6일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회사의 전략적 제휴는 기업 간 및 국경 간 지불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핀테크 솔루션 개발과 대체 통화 거래 등 광범위한 서비스에 대한 협력을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아성에 한국 블록체인 업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피블은 블록체인으로 소셜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iOS 앱스토어에 피블 알파 버전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블은 인스타그램과 유사하지만 소셜 활동을 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활동 보상으로 화폐 용도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